표정이 달라졌어요. 미용실에서 오빠. 처음 했던 거. 어, 네. 나온다. 안 어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대표님한테 담당해. 연기가 생기는구나. 아, 네. 대표님. 저는 저를 여기 내보내신 게 뒤에 숨은 어떤 큰 뜻이 있다고 믿어요. 뭐 저를 위해 잘 준비해 놓으신 다음 작품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협박이야 저거. 저한테 요새 자꾸 예능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더니 오! 오! 어? 혹시? 나가시잖아요. 오! 김효진 씨! 아! 지금 그쵸! 애기를 낳으러 언젠가 떠나야 될 텐데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 자리 지금 노리시는 거예요? 여기 오시려고요? 저 자리 꼭 앉고 싶으신 거예요? 세 칸 위를 요 자리! 오! 요 자리! 오! 어떻게 알았지? 나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아, 이때 이제 군입대 하게 되잖아요. 아니 이게 예능의 맥을 딱 잡아내. 나가시잖아요. 오야. 네, 어, 저는 무서워. 일단 오늘 네, 오늘 파이팅 넘치는 모습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점 찍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. 네. 어, 근데 아까부터 사실 얘기 들으면서 네. 계속 저 말풍선 때문에 좀 신경 쓰였어요. 네. 에릭과 최강 로맨스. 우리가 아는 에릭이나 에릭 제 남자친구예요.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외국인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. 어, 나이가 좀 있는 에릭이죠. 처음 만날 때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. 어,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우연찮게 제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.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노래하는 뮤지컬 배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술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성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성대 신경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그거를 확신할 수 없다고 아이고,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 근데 목소리가 정말로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진짜 어, 미안한 얘기 좀 박정림 씨 목소리 같은 목 박정림 씨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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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나올 때 박경림 씨 그런 그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공연을 이제 다 캔슬하고 한 3개월을 일단 쉬었어요. 친구들이 이제 제가 외로워 보이고 좀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네. 이렇게 좀 아는 사이로 지내도 좋을 만한 분이니까 한번 나와라 그러신 거예요. 사실 나가기 전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사실 유명한 그 호텔의 총지배인이어서 검색을 하면 나와요. 호텔이요, 호텔이요. 그래서 검색을 살짝 해봤어요. 네. 궁금해서 그랬더니 딱 그 아쉬운 분이더라고요. 뭔지 알죠? 셰프 보면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아래부터 훑으면 위에가 이렇게 아쉽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. 오,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어머 그런데 이걸 핑계로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미 나가겠다고 다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마음을 좀 접고 일단 나갔어요. 근데 오히려 사진을 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단점을 안 보이더라고요. 이미 알았으니까 모르고 나갔으면 확 들어왔을 텐데 이미 알고 그런 분 중에도 나가... 멋있는 분 많잖아요. 그럴 수 있으면 진짜로. 근데 이제 나갔더니 정말 나이답지 않게 뭐 운동을 너무 매일 하고 그래서 정말 바디가 좋아요. 그래서 키도 한 181쯤 되시고 한국말을 또 곧잘 해요. 그래서 소주를 저희가 한잔 하게 됐는데 뭐 원샷해 뭐 이러고 귀엽다. 귀엽다. 인생 뭐 있어? 막 이러고. 인생 뭐 있어? 실제로 저도 이제 같이 마주쳤어요. 맞아, 맞아. 근데 약간 라이벌 의식 딱 생기더라고요. 아니 멋있어서. 네, 굉장히 굉장히 아주 뭐 이 몸매며 너무나 젠틀하시고. 남경주 씨. 네. 지금은 부인한테 최선을 다하세요. 사진을 먼저 줘. 고개 사진 한번 볼게요. 사진을 보고는 이제 몰입이 더 되잖아요. 에릭스 왓슨 독사진입니다.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약간 멜 깁슨의 맞아. 이 사진은 좀 사실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. 네, 저렇게 나이가 자,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. 와~ 외국 배우분 왜? 근데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나네요. 네, 어, 사실은 어머님이 유명한 한국 그 민속학자세요. 어머님이 조창수 씨라고 그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굉장히 큰 박물관이고요. 예, 돌아가시면서 이제 거기 미국에 있던 우리의 유물들을 또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고종의 옥새를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. 후배님 그럼 누군가 먼저
고백? 네. 아니 근데... 고백은 안 하고 근데 아.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네. 이 사람이 은근히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이제 신발 벗고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그런 식탁에 앉아. 네.